예, 이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 그저 정원 증원을 좀 유예하자 이런 안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싫은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한동훈은 말이에요. 예. 저는 딱그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네, 기대하는 거.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 윤석열한테 할말속 시원하게 과감하게 하는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한번 박수는 쳐줄 의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국힘당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걸 텐데, 그게 지금. 한동훈 밀어주는 사람들도 밀어주는 사람들이 특히. 예, 원하는 거겠죠. 아, 예.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과감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 의료계 문제는 윤석열이 자초한 것이다. 네. 너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와서 파탄으로 이끌 거냐. 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유예하자 일단. 네네. 세게 얘기하고 윤석열이 화내면 반박하고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서든 뭐든 할거 그게 아니에요. 큰 손이 그토록 원하는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막 답답해 죽겠죠. 이런 것도 보면. 아.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네. 이것도 정식으로 뭐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도 아니고요. 으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하고 조기용 장관한테 전달해 네, 주세요. 개별적으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달했다. 공식 한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살짝. 살짝. 근데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깨갱 하잖아요, 또. 네. 아마 국민들이 보면 부하가침일 것 같아요. 네. 저희 씨, 그럼 아예 입에서 꺼내지도 말든가. 측근들은 부글부글하다는 언론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부글부글할 겁니다. 측근들은 부글부글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무서워. 안 한대. 어떻게 그런 없던 일로 해.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이제 30날 네. 그뭐 만찬이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실이랑 네. 국힘당 지도부랑. 네. 근데 이거 지금 뭐물 건너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휴, 한동훈 뽑아놓고 밀어주는 사람들도 괴로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그 김경수 전 지사 저 석방 안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 이제 좀 대결이 좀 있었지 뭐 않습니까?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그냥 지금 이제 한동훈이 싫은 소리 했다 정도? 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사안과 이 사안 이두 개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한동훈이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이 있나 싶은데요. 한동훈이는 네. 제대로 저항이나 하고서 싸우면 갈등이란 말을 붙여주고 싶을 수 있는데 아, 강정 갈등.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 그냥 한마디 찍 했다가 네네. 저 윤석열이 뭐라 하면 바로 꼬리 내리는.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궁시렁 되는 거지. 궁시렁. 예, 아. 뭐 당에서 궁시렁 되는 놈에 앉아가지고 네. 뭐안 되면 궁시렁 되다가 뭐라고 확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는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답하다고 한 거고요. 네. 저는 김경수 반대한 이유는 자기보다 잘생겨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단순한 이유입니까? 뭐 이제 아. 다른 이유도 있겠죠. 막 예. 대권 주자를 하나 더 풀어놓으면 자기 앞날에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짱구로 굴린다면 자기도 보수 대연합을 꿈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네. 중심에. 아, 자기 중심으로. 예, 근데 윤석열이 김경수를 풀어주면서 윤석열 중심의 보수 대연합을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죠. 뭐 계엄으로 일단 상황 좀 정리한 다음에 또 자기하고 민주당 내 몇몇하고 뭐 김동연을 또볼수 있고 그 사람들 네. 협력을 지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하. 윤석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러면 한동훈이 볼 때는 어쨌든 다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거란 예.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아니까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계엄이랄지 전쟁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런 공포, 자기 나름의 두려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자기 나름대로는 정계 개편을 혹시라도 옛날에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때도 사실은 자기 아군들이 다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여러 국민 여론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한동훈 이놈까지도 진짜 혹시 탄핵에 동참할 수도 있다. 동참하면서 지가 뭔가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좀잘 나온다. 지금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다. 게다가 사실은 이제 가을에 네. 이재명 대표가 또이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게좀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칫하면 또 이제 그런 위기에 한동훈이 이제 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한동훈이 바보 중에 바보인 거죠. 아.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윤석열 연락 친 다음에 어, 그렇죠. 이재명 대표랑 힘을 합쳐 탄핵을 확 해버리면 네네.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한동훈 훨씬 유리한데 지금.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잘, 한동훈 지 생각이나 한동훈의 책사라면 그렇게 좀 네,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갈등을 키우는 게 좋은데 사진 찍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에,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때거든요. 아. 그리고 탄핵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윤석열한테 죽죠. 그렇죠. 지금 에. 그런 거죠. 에. 사실상 이제 김경수 석방도 윤석열이 그걸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그 야권 분열도 노렸다고 보지만 네. 어떤 한동훈을 좀 제끼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를 그 사면했을 때 네네. 제일 화낸 놈이 누구냐? 네. 이걸 보면 한동훈이 제일 화를 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화를 내잖아요. 한동훈이 화를 냈어요. 어,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속마음이야. 아, 자기가 그동안 모셔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놈들 진짜 아니 그렇게 형 동생하면서 이렇게.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추켜 세워지고 지네들끼리 에이. 그런 사이였는데도 선생님 에이. 이 권력 앞에서는 장사 없네요. 이 도적 새끼들의 의리라는 것은 원래 다 가짜예요. 아, 그 제가 아, 자주 얘기하지만 네네. 보물을 찾으러 떠날 때 깡, 범죄자들이 아, 얼마나 그때나. 사이가 좋아요. 아, 네. 막 형 아우 뭐 하잖아요. 가서 보물을 딱 발견하면 어떡해요. 예. 뒤에서 칼로 찌르고 맞습니다. 쏘고 자기 퍼센트 늘리려고. 그런 거 영화에서 한두 번 보십니까? 영화 도둑들이 아주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거 진짜 속이고 에이, 또 속이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아 굉장히 에이, 그 얘들이 딱 그런 관계예요. 아. 깡패 새끼들의 의리라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아 참 예 아, 깡패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어, 여러분 그 노래 듣기 전에 저희들이 이 백자 TV, 싸대기 TV가 다 지금 수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어,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로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페이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